우와. 우와. 오. 와, 아찔하다. 왜 안 가? 거북이 마을 쪽으로 올라가면은 등산로가 있다고 그래요. 아, 길이 왜 이렇게 가파라. 아, 초입부터 난코스네. 이게 무슨 난코스냐. 여기만 올라왔는데도 전경이 아주 멋진가? 순식간에 올라왔다. 경사가 가파르니까. 아,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구나. 아, 그렇다. 현 위치에서 하늘병 유리다리까지 40분, 유리벽다리에서 전망대까지 30분. 여기 연포분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 위치까지 오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고요. 저희가 오늘 예상하는 거는 하늘병 유리다리를 건너서 전망대까지 다녀오는 겁니다. 지금 시간이 2시 24분 정도 됐는데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. 구름다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천천히 체크해 볼게요. 지금 초입에 들어섰는데 한 두세 명, 서너 명에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냥 오솔길 개념이에요. 오, 새소리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올라가는데 가파라요? 난이도 하라고 합니다. 근데 저희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난이도랍니다. 30분밖에 안 걸렸다 그러는 거 보니까 저기 유리다리까지만 갔다 오셨나 본데? 한 초입에서 100m 정도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길이 굉장히 편해요. 밖에서 볼 때는 절벽 위를 걸어갈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좋네요. 칠정년 전망대나 구름다리를 올라가는 루트가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군이마을에서 출발하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거기가 가장 대중적이에요. 아마도 주차장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저 옆에 제정마을에서 올라가는 코스도 있는데 거기는 좀 많이 가파르다고 그러네요. 그럴 것 같아. 지도상으로 보니까. 이쪽 코스를 택한 뭐 큰 이유는 없고 1박을 요 밑에 캠핑장에서 묵기로 했거든요. 편하게 이쪽 코스를 택했습니다. 그리고 이쪽 코스로 가면은 유리다리. 그쪽까지 가장 단코스로 갈 수 있다고 하네요. 여기서 35분 소요된다는데? 780m. 그럼 우리는 한 50분 잡으면 돼. 오, 이제 절벽이 시작됐어. 너무 가까이 가지 마. 우와, 진짜 무서워. 목줄을 맺습니다. 일로 가는 거 맞지? 뭐 그렇겠지 뭐. 우와. 왜? 우와. 오. 야. 아찔하다. 올라오는 구간은 경사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와도 뭐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가면 나올 것 같은데 다 왔지?
그런 것 같아. 정상인 것 같아. 우와. 무서워. 60m라고 써놓은 거구나. 여긴가 봐. 여기 뭐 보여? 한우이벽 구름다리. 야야야야야야. 왜 안 가? 왜 안 가? 그 바닥이 유리지? 지금이 3시 26분. 정확히 1시간 걸렸네요.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40분 걸리는데 저희는 1시간 걸리거든요. 누나 무서워서 잘 와? 그래, 앞만 보고 와. 자기가 가니까 잘 가네. 와, 저 절벽 좀 봐.